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으로 똑같습니다. 먼저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오, 바바리안 오두막이 나옵니다. 두 마리 다 가운데로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와 바바리안 허슬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바바리안을 발키리가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머스킷병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고블린 오두막은 지금 방어가 됐고 창고블린은 감전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방어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비 드래곤이 이제 나무꾼의 분노를 먹고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치고 있는데 이 데미지가 지금 꽤 많이 들어가서 2500이 남았습니다. 3100대 2500, 제가 600 정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시 바바리안 헛이 나왔습니다. 바바리안은 두 마리씩 나오는데 발키리로 먼저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마법사는 지금 베이비 드래곤 나올 때까지 잠시 대기 중. 파이어볼을 기다렸다는 듯이 머스킷병이 나왔고 고블린 오두막으로 먼저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머스킷병은 바바리안과 함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블린이 베이비 드래곤 정리를 했고 다시 바바리안 헛이 나왔습니다. 저분은 이제 고두막, 바두막 둘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전개가 있어서 엘리트 전개소 견제를 두려워했는데 지금 번개가 엘릭스 정제소가 아닌 프린세스 타워에 떨어져서 지금 엘릭스 정제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섣불렀네요. 약간 1초만 늦게 났어도 같이 방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뛰겠습니다. 감전 들고 뜁니다. 3대 2대 2대 때렸고 다시 뜹니다. 아,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고블린 오두막 두 개에서 지금 창고블린이 열심히 나와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그라이더 뜹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바바리안을 이제 프린세스 타워에 붙여서 놓은 이유는 번개를 쏘더라도 바바리안 체력이 남은 프린세스 타워의 체력보다 높기 때문에 번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초 남았고
7초 파이볼 날려보겠습니다. 남은 체력이 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